네, 채널K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기대가 있었죠. 10일쯤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지난주에 연휴를 맞이했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0일이 사실 기대를 갖고 기다렸던 날짜였는데 요 날이 이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다시 한번 그날 관세는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 또 조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중국에 대해서 broke the deal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딜을 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또 류 부총리는 오고 있다.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과 내일 미국과 중국에서는 세계 경제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회의가 모두 개최가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900만 명 공산당원들에 대해서 국가 주석뿐만 아니라 정책 운영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설명해줄 200명 중앙위원회에 대한 교육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겠지만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 그러니까 영토라든지 그리고 국가 주권을 해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결의로 맞서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도강양의 2.0 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굴기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 도착하는 류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협상할 수 있는 입지가 크게 약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 협상이 불발로 끝났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서로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 기술 패권 전쟁 또 전쟁과 관련된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환율과 관련된 갈등도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현재 중국을 협정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배치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85% 정도 제재가 해제됐는데 아직 중국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뭐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직항 노선 그리고 온라인 그 시장 롯데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 해결된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 우리 경제에도 좀 많은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패권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을 좀 안도감을 갖고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안합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10일부터 관세가 인상되는 건 일단 기정사실이 된 건가요? 뭐 10일에 그러면 이제 또 류 부총리가 와서 이야기를 할 건 또 어떤 부분들인 건가요? 아무래도 100명의 그 협상단이 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당,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무역 수지는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과 관련해서 5천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전체 미국 무역 그 적자 비중 중에서 중국이 근 50%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중국 그 상품 2천억 달러에서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 1천억 달러 미국 관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을 포괄적인 압박하는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융시장 접근과 관련된 법 개정은 중국이 현재 체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5천억 달러가 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폐기하면 치수석 같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또 보조금 정책
거액을 폐지하거나 크게 삭감하면은 당의 손발이 되어왔던 국유기업 체제가 흔들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수나 고용 유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합의 사항을 잘 지켰는지 감시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은 체제 부정행위, 주권 포기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경직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의 불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게 지난주에 이미 뭐 초화등 마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그 지재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엎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된 중간 과정에서의 사정이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중국이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개월 정도 추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락을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안에 당내 강경파들이 이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더 그 중국이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항, 국가 주권 문제,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5G뿐만 아니라 AI를 접목시켜서 군사 굴기로 나가는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법률적인 그 제동 전치를 거는 데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 미중 간에는 이런 그 법률적인 장치 그리고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그 중국이 인정하라는 쪽에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협상은 좀 계속 1차, 2차, 3차 이어서 4차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네. 추가 협상은 앞으로도 좀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4차 관세 부과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를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양측의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실탄이 떨어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속 대항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잃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계획이 2017년 기준으로 5,050억 달러 정도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까지 관세 부과가 이어진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성장률이 매년 0.8%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1%에서 1.4% 정도 떨어집니다. 세계 경제는 0.8에서 1%포인트 정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261%에 달하기 때문에 부도러시가 일어난다면은 금융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은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하는데 이런 경영 효율이 좋은 민영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중중국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는 시대지 사육두수가 그 아프리카 코렐라로 인해서 현재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올 여름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한 70% 정도 급등을 한다 그럽니다.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은 사료값 상승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회적인 불안 문제가 작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10월 달에 건국 70주년 그리고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일어나는 6월 달을 전후해서 중국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협상에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국은 아마 협상의 터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시장 개방과 관련된 언급은 계속하면서 협상의 끈은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 지표를 좀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고용 지표 나왔어요. 주말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요. 일단 뭐 실업률은 낮고 고용 임금 상승은 속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가장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표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외 뭐 선행 지수들은 약간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엇갈린 지표의 흐름,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80%를 개인들이 차지하는데요. 이런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용 지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임금이라든지 그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도 0.2%포인트 떨어지면서 5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완전 고용 수준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시간당 임금도 6센트가 올라간 27달러 7센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1조 5천억 달러에 따른 그 감세 효과가 이제 사라지지만 주가 상승 그리고 개인 소비가 미국 경제를 견실히 지탱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이를 반영해서 3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ISM 제조 경기 지수도 현재는 골드락스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표로 보여지고요. 컨퍼런스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점을 치고 현재 경기가 빠지더라도 1, 2년 정도는 더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경기 순환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현재 미국은 7월달이 되면은 전후 최장의 120개월 경기 확장 국면을 경신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돌발 악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그 경제 증시가 우리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또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변수가 있다는 점 열어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20년간 2조 달러를 인프라 투자하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2조 달러 쉽지 그죠? 20년간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재정 투입인 건데요. 경제에 앞으로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가 건 100년이 넘는 시설들이 많고요. 공공 건물 같은 경우, 특히 교통 시설 같은 경우는 50에서 한 60년 정도가 됐다고 네.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공공 인프라의 평균 사용 연수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상당히 지금 빠르게 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단계 그 인프라와 관련된 평가에서 D+ 아주 나쁜 단계인데요. B등급 수준까지 우리나라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3조 달러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2조 달러를 앞으로 20년간 미국이 투자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면 자연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상상성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과 관련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토지 가격도 올라가면서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앞으로 미국이 교통이라든지 수도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금액을 최근 많이 줄였지만 앞으로 늘릴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중 무역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들어도 미국은 안정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문제는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 5G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관광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그 무선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무선 전기 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것 이제 내부적으로 좀 뭔가 타겟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IT 쪽에서의
나쁘지 않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환율 이야기를 좀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작스럽게 레벨을 높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고점 경신했어요. 1176원 70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동하고 있는 것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네, 아무래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근 7% 가까이 원화 환율이 절하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그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질 그 환율과 관련된 체력을 보여주는 명목,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에 휘둘리면서 아르헨티나든지 터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전 세계 그 신흥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까지 전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율과 관련된 그 상승 흐름이 계속이 진행이 되면은 굴뚝 산업이라고는 자동차, 전기, 조선, 화장품, 의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 후퇴에 따른 영향 때문에 수요 감소가 수출 물량으로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OLED TV, LNG,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보다 는 오히려 품질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유가도 최근에 좀 불안정하죠. 사우디 증산으로 유가가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란과 미국이 다시 또 시끄럽습니다. 충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다시 상승 요인이 생겼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유류세도 다시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경제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원유 가격은 크게 세 가지의 그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생산 비용, 그리고 수급, 그리고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 거래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6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산유국들의 그 생산 그 비용은 42달러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요인에 의한 그 프리미엄은 그 5달러 전후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네. 앞으로 세계 원유 수급 밸런스가 조금 2분기부터는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유의 수급과 관련된 상황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전체 그 유가의 한 15달러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과연 군사 행동까지 나오면은 이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유가는 단기적으로 7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유가가 앞으로 10% 정도 더 상승한다면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0.23% 원가 부담 요인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2% 포인트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석탄이나 그리고 석유, 비철금속, 1차 금속을 비롯해서 항공이나 해운, 물류 기업들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흐름 또 중국과 관련된 변수 흐름이 주가에는 커다란 중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바깥쪽의 변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의견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시장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와서 주가 상승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주가는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데요. 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미국의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1분기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1.3%까지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현재는 +0.9%로 돌아섰고요. 네. 내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재 S&P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16.9배 정도,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에 회귀했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저평가 매력이 크다는 점에서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자금 이동만 보지 마시고 자사주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S&P의 지수 일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S&P 지수의 투자 수익률을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뺀 부분인데요. 현재 2.6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측면에서 주가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는 미국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 증시에도 한 가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밸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건 오히려 변수로 인해 흔들린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